다음에 역시 아직까지 자기 스윙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시. 투투 빠른 볼 스윙 선진. 강하게 당겼는데 3루수에 통과. 왼쪽에 안타. 오늘 멀티 히트 그리고 몰래 허경민 삼출루 경기입니다. 야, 허경민 선수도 굉장히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진 안타. 1루 주자 정수빈을 여유롭게 불러들입니다. 허경민 오늘 3안타와 함께 추가 적시타. 스코어 4대2 2점. 오늘도 경기 너무 잘 해줘서 두산 베어스 승리하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일단 비니가 너무 좋은 투구를 해줘서 야수들이 좀 더 집중력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이겼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일 한 경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내일까지의 승리를 상대 팀의 좀 강한 면모를 우리 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키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허경민 선수도 계속 이 타격감을 유지하려면 어떤 걸 좀 집중해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쉬고 팬 여러분들 응원 잘 듣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아, 이 무더위 속에 습한 날씨 속에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시원한 또는 몸보신할 수 있는 메뉴를 하나 추천해 준다면 허경민 선수의 추천 메뉴. 그래도 고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고기 먹고 힘내세요, 팬 여러분들. 자, 오늘 관중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무더위 속에 펼쳐줬으니까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깜짝할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 감사 인사 허경민 선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허경민 선수 고마워요. 승리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6회 때 약간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투구를 하고 내려와서 큰 그래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6회 위기가 있었는데 코치님께서 이제 그 이닝을 무조건 책임지라 해가지고 좀 이제 믿음을 보답하고 싶어서 네, 좀 더 열심히 던졌던 것 같습니다. 코치님의 그 뉘앙스는 어떤 거야? 비나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뉘앙스야 아니면? 아니요, 이제 점수를 주든 말든 무조건 너가 이 이닝을 끝내고 해라 해서. 아, 그래서 잘 또 끝내줘갖고 네. 바로 또 우리 형들이 점수를 내줬고.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9승 너무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승리 소감 먼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너무 습했는데요. 이제 팬들께서 이제 더웠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응원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좀 습해서 공 던지는데 약간의 조금 차이가 좀 있었죠? 다른 날에 비해서. 한 몸무게가 한 10kg 더 든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좀 무거운 느낌. 그래서 1회 때 조금 공을 좀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회부터 뭐 삼진 8개를 잡아내면서 6회까지 잘 막아줬습니다. 감사드리고 더운 날씨에 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팬분들께 우리 9승에 대한 팬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선발 등판이 많으면 8번, 9번이 남았는데 그 경기가 이제 꼭 승리 투수가 아니어도 8번, 9번 팀이 승리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마운드에서 항상 야수들도 챙겨주고 또 형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항상 해줘서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를 좀 감사드리고 끝 인사는 우리 포토타임으로 함께 할 건데 혹시 준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어? 오케이, 오케이. 박빈의 볼 하트! 감사합니다.